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거예요? 아, 네. 어, 잘했어. 지금 템포 좋았어요. 축하드려야 돼. 질문이, 질문이 다 끝나기 전에 네, 네. 태어날 거에서 네라고 해야 돼. 태어날 거에 요 한 다음에 네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, 지금의 아내. 아니면 안 태어날 거야, 안 태어날 거야. 약속 받고 태어날 거예요. 난 조경씨 때문에 못 살아. 뭐, 그렇죠. 결혼한 이후에 뭔가 아, 이것만큼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좀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포기한 게 있어요? 저는 술을 좀 포기했어요. 네, 진짜로 한 80% 이상 줄인 것 같아요.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. 포기 어떻게 줄이지? 우리 어머님들은 혹시 결혼 후에 우리 남편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건데 이런 거 다 포기했다 하신 게 좀 있으세요? 난 남편한테 돈을 포기했어요. 포기 양반은 이 돈에 대한 그거는 없어요. 그냥 돈은 항상 있으면 써야 되는 거. 식사. 음식. 회, 회, 회. 아. 왜? 이 아빠가 비린내 난다고 회를 못 드셨어요. 아.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나는 회를 좋아하는데 아. 이제 계속 회를 못 먹고 아빠 따라서 육식을 그렇게 많이 했죠. 나 살찐 것도 이 아빠 때문이라고 봐야 돼. 회 드셨으면 살이 많이 안 쪘어요. 아무래도 칼로리가 더 나시니까. 고기를 아빠 따라서 고기를 먹다 보니 내가 네, 네. 살이 쪘다라는 이런 기적의 논리를. 나 살쪘다고 말하면 안 돼.